안녕하세요. 미국 한인들의 이민법 신분 문제 해결사 제인옥 로펌의 제인옥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 또는 잘못한 행동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I-601 면제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면책을 받아야만 영주권 신청을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신분 또는 범죄 기록 있는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I-601 그리고 I-601A 웨이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격 요건입니다. 웨이버를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가 과거 이민법 위반이나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웨이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 체류를 한 경우 I-601A 면제, 이민 사기나 범죄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I-601의 웨이버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승인 조건입니다. 직계 가족 부모 배우자 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어야 합니다.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법 체류 입국 금지 사전 면제 확대 규정에 의해 영주권자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내에서 I-601A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 승인을 위해서는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 가족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합니다. I-601A 웨이버에 있어 가족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 문제가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세요. 지금까지 미국 한인들의 이민법 신분 문제 해결사 제인옥 로펌의 제인옥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